행복했던 여행지 괭촌과 찐주컹을 뒤로하고 이제 5시간을 달려 수저우로 향합니다. 과거 명청시대 때 퇴임한 관리들 사이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곳으로 1, 2위를 다퉜던 수저우. 때문에 하늘에는 천국, 땅에는 수저우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었습니다. 그중 졸정원은 명나라 때 벼슬을 하다 낙향한 왕헌신이란 사람이 만든 사가원님, 이화원, 유원 등과 함께 중국 4대 명원에 속합니다. 와, 새소리가 막 들리는데요. 중국 4대 정원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졸정원이에요.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보면 나무들도 그렇고 물 흐르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자연의 본연의 모습을 잘 살려놓은 그런 정원인 것 같아요. 중국 정원의 특징인 물, 암석, 나무의 조화로움. 특히 큼지막한 연못이 가슴을 시원하게 합니다. 볼거리가 풍부해 반나절은 쭉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들어오니까요. 또 예쁜 정원이 펼쳐지네요. 와, 방금 전에는 약간 공원을 거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왠지 개인 정원에 온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어서 오세요. 이 안쪽이 저희 집이에요. 이렇게 초대받은 것 같아요. 그 순간, 회랑 안쪽에서 특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. 와, 할아버지가 막 불고 계세요.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? 저도 모르게 이끌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. 做好了以后烧一烧，这个有几千年历史了。春秋战国时的就有了。它有一个很著名的一个熏的曲子了，叫什么东西呢？叫做司米楚歌。是什么意思？刘邦，不是一个刘邦吗？这还有一个项羽，他们两个打仗，在这个夏河的这个地方打。 사면에서 들려온 초나라의 노래로 전의를 상실케 했다는 이야기. 그 역사 속 고대 악기를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됩니다. 근처에 사셔서 매일같이 이곳에 나온다는 할아버지. 졸정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절 안내해 주십니다. 他这个造这个最早的园林，我听他们讲的，最早这个造园林的人呢、啊。
他在这个京城里面做官的，相当于这个警察院的一个部长，给人家排挤了，他花了钱找这个执政员，他这个政治上了是笨的。 서툰 사람이 정치를 했다고 느껴 졸정원을 만들었다는 이야기. 그 반성의 뜻이 후대엔 이렇게 멋진 경관이 되었으니 인생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. 그중 할아버지가 꼽는 최고의 명당. 가에四个洞，四个洞啊，就是副景色。 这个景色马上开这个迎春花，就春天的景色，春啊，其中有了这个河里面都是什么东西呢？荷花，夏天，夏天的夏，这里是春，夏，这是荷花。 경치를 빌려온다는 전통 건축 기법인 차경. 그 차경을 통해 한 장소에서 사계절 모두를 보는 멋진 공간입니다. 그리고 이 순간에 감흥을 더하는 할아버지의 연주. 건축 속에 인생관과 자연관을 담았던 중국의 원림 문화. 그중 졸정원에서 자연산수와 하나가 되고픈 한 사람의 철학을 느끼고 갑니다.